반갑습니다. 숨마음에서 여러분과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다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중1 친구들 격려와 위로의 글쓰기 여기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종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격려 위로의 글쓰기를 같이 배웠는데요. 먼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이 처한 상황 파악하기. 그리고 두 번째,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격려의 내용 생성하기. 세 번째, 표현 방법 활용하기. 자, 이것이 오늘 배우게 될 다양한 표현 방법 활용하기가 됩니다. 자, 격려나 위로의 글을 쓸게요. 그냥, 너무 익숙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신하고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서 격려나 위로의 글을 쓰는 것이 이 단어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격려나 위로의 글 쓰고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가 있죠. 격려나 위로의 글 쓰기에서는요, 그 단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종류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간략하게 다양한 표현 방법과 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양한 표현 방법과 종류에는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하기. 먼저 비유하기부터 같이 볼게요. 비유하기란 하나의 대상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의 대상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자, 그럴 때요, 은유하고 직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틀려볼게요. 하나의 대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 자, 먼저 하나의 대상이 원관념이 되고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이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원관념인데요. 원관념과 유사한 그 보조관념을 빌려와서 참신하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은유하고 직유를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자, 은유 같은 경우는요, 은자가 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자는 직접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은유법, 직유법의 차이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드러나는 거는 같아요. A, B, A, B.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직유는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뭐 듯이, 뭐뭐처럼, 같이, 이와 같은 연결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연결어가 나와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A 같은 B, A처럼 B, A 듯이 B. 자, 예를 들어보면요. 쟁반 같이 둥근 달. 자, 쟁반 같이 둥근 달. 자, 여기서 원관념을 먼저 찾아보면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쟁반일까요? 둥근 달일까요? 달이 되겠죠. 자, 이 원관념과 그리고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연결어가 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요, 직유법이라고 하고요.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꽃 같은 소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녀를 원관념, 꽃을 보조관념으로 보고, 같은 여기에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직유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은유를 볼게요. 자, 직유법은요, A하고 B,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에 연결어가 있다면은 은유법은요, 그 연결어가 숨어 있는 것을 말해요. 숨을 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골 은유법, 내 마음은 꽃이다. 여기서 원관념은 내 마음. 자, 여기서 원관념 그리고 호수다, 이게 보조관념이 될 텐데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연결어가 보이지 않고 A는 B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은유하고 직유는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줍은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식물인데 어떻게 수줍죠? 자, 이런 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방법입니다. 또 뭐, 매미가 하품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인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유하기에는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요. 과연 다양한 표현 방법과 종류를 배우고 있는데 비유하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자, 비유하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황이 어떤 거에 대한 상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진다. 자, 표현 방법과 더불어서 표현 효과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볼게요. 강조하기란 대상을 특별히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 과장법, 반복법, 영탄법이 있어요. 자, 과장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을 과장하는 거야. 그래서 대상을 원래 실물보다 크게 혹은 작게 이렇게 하는 것을 과장하는 거예요. 원래보다 크게 확대하거나 작게 축소해버리는 것, 이런 것을 과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닿을 듯한 숲을, 숲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높았나 봐요. 그런데 하늘에 닿을 정도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거죠. 대상을 크게 표현한 거죠. 이것도 과장법이 되고요. 반대로 간이 콩알만 해졌다. 아무리 잡아도 감이 콩알만 해질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것은 대상을 작게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법, 이건 쉬워요. 반복법도 쉬워. 반복법도요. 비슷한, 같거나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여서 강조하는 것을 반복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힘내라.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 이런 반복을 통해서 강조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탄법은요, 영탄법은 기쁨, 슬픔, 놀람, 무서움, 이런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옛날이요. 자, 이렇게, 아, 감정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요, 헷갈려 하는 것이 강조법의 과장법, 반복법, 영탄법, 그리고 좀 이따 배우면은 변화주기의 인용법, 도치법, 대국법, 서입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암기하기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하는 팁을 하나 알려주려고 해요. 자, 강조하기, 암기 팁. 뭐냐? 과학, 반영, 강조. 얘들아, 시험에 과학이 많이 반영되어 있대. 그러니까 강조한 거겠죠? 자, 앞 글자 따온 거예요. 과학은 뭐 알아서 과학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강조법.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강조하기. 느낌을 강조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독자에게 줄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변화하기가 되겠어요. 변화하기는요, 단조로운 문장에 변화를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인용법, 도치법, 대국법, 서리법이 있어요. 인용법은 쉬워요. 인용법 같은 경우는 뭐 남의 말이나 격언 이런 것을 그대로 따오는 거. 따와서 인용하는 거, 이런 것을 인용법이라고 할게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것은 남의 말을 따온 거죠. 이런 것은 인용법에 해당합니다. 도치법은 무엇이냐? 문장의 순서, 문장의 배열을 바꿔서 표현을 해요. 그럼으로써 변화를 주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집에 가자. 집에 가자가 맞는데, 가자. 집으로. 문장 순서를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는 아직도 생각나. 나는 아직도 생각나. 너를 처음 봤을 때가. 자, 원래 맞는 문장, 원래대로라면, 너를 처음 봤을 때가 나는 아직도 생각나. 이게 맞는 문장인데요. 지금 문장을 바꿔서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대구법. 대구법은요, 내용과 형식이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많이 배웠는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용, 그리고 단어가 조금 바뀌었지, 그 형식은 유사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내용과 형식 면에서 짝을 이루는 것. 뭐, 데칼트만이 같이 생각해봐요. 짝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은 대구법이라고 해요. 하나 속담을 더 들어보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역시 대구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서리법이 있어요. 서리법 역시 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서리법이란 실제로 의문문으로 묻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형식만 의문문 형식을 활용하여서 단조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변화를 주는 기법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노력하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 진짜 얻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에서도 많이 배웠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하기에 있는 인용법, 도치법, 대구법, 서리법, 이것을 강조하기와 헷갈리지 않게 암기하는 팁을 제시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 어떻게 해요냐, 인동, 대설, 변화. 얘들아, 인도는 굉장히 더운 나라죠. 자, 그렇게 더운 나라에 대설, 큰 눈이 내렸대. 인도에 대설이 내렸어. 그러면 그거는 아주 큰 변화, 아주 큰 변화예요. 인도, 대설, 변화. 자, 이거 아까 과학, 반영, 강조하고 둘 다 다르게 암기해주셔서 절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변화하기 효과만 한번 알아볼게요. 변화하기. 변화하기는요, 단조로운 문장에, 단조로운 문장에 변화를 주어, 변화를 주어 읽는 사람에게 참신한 느낌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격려나 위로하며 읽기. 이 단원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표현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은요,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또 시적 표현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개념들을 꼭 숙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